정보로서 그 센터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센터 포인트는 시내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적으로 좋고요. 바로 옆에 웰컴 투 시푸드라는 그 해산물이 유명한 곳이 있고, 또 워터프론트라는 그 비치바들이 모이는 유명한 곳이 근처입니다. 이곳이 좋은 게 뭐냐면 여행하다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방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이라 이곳을 소개해드려요. 환전이나 환전과 심카드 구입, 안마, 그리고 논의, 그리고 쇼핑을 실속 있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들어가 보시죠. 여기를 인포가 있어요. 인포를 해서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여기 나이키가 있어요. 이렇게 신발 파는 데가 있고요. 여기로 쭉 가시면 환전이랑 논이 파는 곳이랑 마사지가 같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가격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다 하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되실 겁니다. 걸어 오시면 네, 바로 여기 환전하는 데가 있고요. 와, 손님 많네. 여기 논이라든지 이게 말린 과일 파는 데가 있어요. 예. 여기 진짜 유기농으로 하는 곳이라 예, 그 선물 뭐 말린 과일이라든지 또 싸게 파세요. 예. 그래서 여기 환전소가 여기 있고 또 바로 저 뒤쪽에도 있어요. 예. 환전소가 모여 있으면 수수료가 되게 쌉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 요 쪽으로서 내려가셔도 또 환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네 개 정도 있는데 이렇게 환전소가 모여 있으면 수수료가 쌉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보통 여기서 하시거나 저기서 환전하시고 여기서 그 말린 과일 유기농 네, 과일 사시면 되고요. 바로 요쪽에 들어가시면 안마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또 되게 싸요. 싸고 잘하는 곳이라 1시간에 98링깃이에요. 예. 그래서 2시간에 98링깃이에요. 그래서 예, 여기서 안마도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되게 그러니까 여기서 환전 선물 그리고 환전 선물 예, 그리고 안마까지 할 수 있는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여기 정말 쇼핑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을 또 가보도록 슈퍼마켓이 할게요. 슈퍼마켓이 있어요. 마트가 있는데 여기 현지 시민들도 많이 와서 사요. 근데 이 안에 그 선물용도 뭐 커피라든지 많은 살거리 쇼핑 품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싸게 팔아요. 예, 마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쇼핑을 하시면 되게 좋고요. 한번 가서 가격을 알아보도록 바꿨네요. 하죠. 여기 커피랑 통과 달리기랑 옛날에 관광객들 파는 거 좀 부족한 분이 있었네.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것들 다 갖다 놨어요. 예. 아, 그래서 여기 알리커피가 유명하잖아요. 알리커피도 많이 갖다 놨고 커피 종류고요. 제가 놀란 게 여기 통과 달리라고 여기 인삼이 있어요. 아, 여기 또 제비집도 갖다 놨네. 이야, 통과 달리도 갖다 놨어요. 아, 이거 여기 인삼이거든요. 가격은 안 나타나 있는데 아, 정말 뭔가 대레노베이션을 했네요. 엄청나게 변했어요. 여기서 쇼핑하시면 좋습니다. 뭐 먹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이에요. 와, 저쪽 뒤쪽에도 있고요. 뒤쪽에도 있고 여기 아이 커피입니다. 와, 아, 다양한 커피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본인한테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이렇게 잼을 먹어보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이 바뀌었네. 예, 그래서 자기 입에 맞는 것. 와, 이렇게 이벤트도 하네요. 주석잔이 또 유명해요. 예. 순도가 높고 이 주석잔은 술이나 이렇게 온도를 오래 보존해줘서 술을 좋아하거나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 갖고 싶어 하는데요. 와, 이것도 파네요. 와, 정말 다양해졌네요. 예. 코코넛 음료수인데요. 아, 여기 있네요. 예, 여기도 정말 반가운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코코넛 마른 과일류를 많이 파네요. 망고스틴 가격도 안 비싸고 예, 딴 데 비해서 쌀 거예요. 예, 다양하게 팔고 있어요. 마른 과일들을 예, 드래그 프루트를 참고하세요.
88링깃이에요. 센터 포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시간에 98링깃이에요. 그래서 시내 중앙, 네. 중앙에 있어요. 여기서 교통으로 안마도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